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몸이 마음이 몸도 서럽고 마음도 서럽고 어? 인생에 낙도 없고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남들은 편안하게 잘 산다는데 나는 살아도 살아도 왜 이렇게 끝이 없는가? 나는 살아도 살아도 뭘 내가 그렇게 잘 못했기에 고통스러운 인생만 사는가? 응?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 뭐, 어렸을 때, 내 7살, 8살, 그러면 이제 그 초등학교 미뤄보잖아요. 그때부터 나는 왜 내 부모 밑에서 크지를 못하고, 왜 제 3자의 손에 커야 되나? 고기만 까딱까딱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대답을 해주세요. 네. 할머니 밑에서 크든지, 뭐, 네. 고모 밑에서 큰다든지, 내 사주가 네. 내 부모 등지고, 나무 손에 크라는 사주야. 응? 네, 맞아요. 그래서 얼굴은 이쁘게 생겼지만 자신감이 너무 없어. 왜 없냐면 내가 당당하게 부모의 사랑을 받고 컸더라면 자신감이 있었을 텐데 어릴 때부터 당신은 남의 눈치를 보고 벌써 살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인생 사는 공부를 너무 빨리 배워버렸어. 아닌가? 맞아요. 밥을 하나 먹더라도 반찬 하나 먹더라도 남이 먼저 먹어야지만 내가 먹어. 내가 먼저 먹는 법은 없었어. 혼이 나니까.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나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했어야 돼. 응? 네, 맞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에 정말 우리가 진짜 누가 이만큼은 잘해주면 내가 푹 빠져버린다 그래야 되지. 어, 예. 누가 따뜻한 말 한마디, 너를 참 이쁘다. 어, 너 마음이 참 착하구나. 너 나랑 놀러 갈래? 예를 들어서 그게 빈말이었단 말이지. 근데 당신은 그걸 철떡같이 믿어버린단 말을 하는 거야. 네, 그리고 다 퍼져요. 어? 그 사람의 말이 나의 달콤한 사탕에 대해서 나 가슴을 홀고 있고 유혹을 하고 있었어. 근데 그 뒤에까지 봐야 되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랑이 뭐라고 정이 뭐라고 내 부모한테 받지 못한 어? 그 정, 남들이 따뜻하게 한번 포근하게 이야기해주면 거기에 사귄 줄 알면서 나도 모르게 휩싸였단 말을 하는 거지. 어? 그렇게 당신 나이 어렸을 때부터 고생했어. 네. 지금까지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은 한번 누구 앞에서 한번 실컷 울어본 적 있어? 그냥 혼자. 응? 혼자. 그리고 누가 내 말을 들어준 적이 있어? 당신은 남의 말을 들어줬으면 들어줬지 남이 당신 말을 들어준 적은 없고 네. 여기까지 오시는 거 성의 없는 대답 하지 마시고 마스크 벗으세요. 응? 그렇기 때문에 나야 여기 있다. 항상 나 여기 있다. 우시려면 크게 우세요. 나 여기 있다. 사람들한테 당신 항상 솔직 가르쳤어. 나 여기 있다고. 나 좀 봐달라고. 그러나 봐준 사람이 있었던가요? 없었어요. 어? 17살 때부터 지겨운 바람이 불면서 정말 여름에 눈이 온다 해야 되지. 여름에 어떻게 눈이 오나. 그렇지? 당신의 여름에 눈을 맞고 살았고 겨울에는 그 차가운 비를 맞고 살았어. 내 말 틀렸나? 표현하자면. 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 네. 그렇지? 그런다고 해서 내가 내가 커서 내 엄마 집에 갈 어? 마음도 여유도 없어. 편안하게 내 아버지한테 갈 마음의 여유도 없어. 네. 뭔 말인지 알겠나? 네. 따로 다 각자 네. 가정을 갖고 있는데 내가 낄 자리가 없거든. 아닌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밖에 나와서 헤매다 보면 누가나 말하면 따뜻하게 해주면 내가 거기에 빠져서 그치? 내가 돈 벌어서 남자를 내게 살렸단 말을 하는 것이고 내 주머니에 10,000원이 있다 10,000원이 있다 그러면 그 돈을 남자한테 퍼줘. 지금까지 살았어. 그러나 한번 말 물어보자. 남자 사귀면 그 남자가 나한테 3개월밖에 정 못 줘. 3개월 지나면 다 떠났어. 응? 네. 그런 인생이었단 말을 하는 거야. 그치?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남들보다 모나지는 않지만 내가 똑바로 한번 편안한 잠 진짜 발 한번 뻗고 편안한 잠을
한 번도 잡은 적이 없을 거야. 어렸을 때부터 귀신 꿈, 마귀 할머니 꿈, 뭐 막 뭐에 쫓기고 막 오줌 두드리고. 그러니까 편안한 잠을 한 번도 잡은 적이 없을 거라고. 네. 알아들어요. 네. 근데 이따가 남자한테 아까 말했자 정 주려면 정말 너무 힘들게 여기를 왔다고. 그러면서 내 스스로 자살이라고 말해야 될까? 자살이라는 단어를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았을 거야. 어? 그냥 나 조용히 눈 감고 죽고 싶다. 아닌가? 맞아요. 크게 대답하세요. 맞아요. 나 조용히, 눈 감고 죽고 싶다. 근데, 3년 전에, 왜 남자한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남자한테 화가 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사람이 거지 같은 남자가 어딨어? 어? 사람이, 물속에서, 건져주면은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그래야 되지. 당신이 딱 그 짝이었어. 아니었나? 어? 남자 하나 잘 못 만나서 그 사람 아마 형사 간질수에 걸려있었을 거야. 예, 맞아요. 그치? 네. 형사 간질수에 걸려준 거 당신이 그 남자 좋아서 내 집 세채는 날면서 그 남자 거 다 갚아줬을 거야. 네. 맞지? 1, 2, 3차 다. 그러니까 다 갚아줬을 거라고. 네. 맞지? 네. 그런데 갚아주자마자 떠났을 거야. 네. 당신 배신하고 이 개 같은 종자 찢어 죽여도 생찬을 종자. 어? 너 언제 나한테 빚 갚아줬어? 너 그만 나한테 치근데 당신 맞고 살은 적 있지? 빚 갚아주면서도 맞고 살았지? 돈 잃고 사람 잃고 갚아주자마자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돈 잃고 사람 잃고 다 잃었어. 당시 차라리 도망가는 건 도망가면 미안하다고 도망가면 상관없지만 사람까지 때리는 막내 자식이 어디냐? 내 말 틀렸어. 응? 그래서 지금은 당신 아무것도 없어. 딱 보따리 하나에 사글쇠야. 네, 맞아요. 내 말 틀렸어. 그러다 보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해. 어? 차라리 그럴 때, 어? 진작에 당신 집안에 우리 같은 기운이 대한민국 없는 사람이 없다고 내가 몇 번을 눈을 말을 했잖아. 그랬는데, 어? 그러면 당신 집은 조금 우리같이 조금 일을 하다가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조금 하다가 말고 그런 분이 다섯 분이야. 어? 몰랐지? 네. 예를 들어서 뭐 큰아버지가 계시다, 큰엄마가 계시다, 네. 작은엄마가 계시다 다 한 번씩 만들었단 말을 하는 거야. 어? 그러니 식구들이 다 하나같이 미쳐서 정신병원을 입원했었나고. 네. 당신 집에. 네. 아니면 술 먹고 아예 술 주정병이 됐든지. 네. 어? 당신 집 삶이 그래. 그 삶을 내 엄마가 내 딸한테 물려주지 말고 내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주지 말고 내 할머니가 내 손녀들한테 물려주지 말고 끊었어야 되는데 끊어지 못했다고. 그러다 보니 당신 인생은 지금까지 정말 내가 뭘로 살았나? 어? 뭘로 살았나? 그러나 당신 아버지가 당신 어렸을 때 버린 죄로다가 버림받은 거 맞아요. 맞죠? 그렇게 대답하세요. 네. 버림받은 건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 이 남자한테 다 오링한 거예요. 네. 맞죠? 네. 박씨, 김씨, 차씨! 응? 거기 갔다 가면 카메라 당신한테 대줄까? 맞아요. 응. 내가 전화를 못 봤으면 말해. 틀려 봤으면. 그러면은 낮에는 이제 이 남자 미국으로 도망갔어, 멀리. 근데 당신 이 사람 미국으로 도망간 거 알아? 봤어? 친구 통해서 알고 도망간지 한 달 정도 후에 알았어. 이 사람 미국으로 갔다고 말 들었어? 네. 이 사람 미국 없어. 한국에 있어. 지금요? 어. 그 친구 말 믿지 마. 친구 말 믿지 말고 어? 그 사람 정 찾고 싶으면 네. 찾고 싶지. 그러나 돈 찾고 싶지만 돈의 흔적은 당신이 줬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 아무것도 남겨놓은 게 없기 때문에. 맞지?
그리고 그 사람을 주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들어가게 생겼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그 사람한테 소송을 했기 때문에 당신이 다 빚을 갚아준 거야. 맞지? 네. 응? 그러면 돈 찾고 싶냐, 사람 찾고 싶냐? 나한테 한번 물어보자. 지금은 돈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나를 생각 안 한다는 거를 뼈저리게 느껴서. 한번 물어볼게. 집 세채로 날렸지? 네. 집 세채로 남자한테 미쳐서 집 세채로 날렸을 때 이리저리 하면 10억이 넘는 돈이지. 그치? 참, 한 방에 날렸구나. 응? 그러나 이 사람 찾으세요. 한국에 있어요. 응? 이거 물어보고 싶었죠? 근데 제가 찾아도 안 좋아할 것 같은 자신감이 없는 거.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했잖아. 사람을 찾냐, 돈을 찾냐, 뭘 찾냐 했잖아. 어? 당신 돈만 찾는다고 했지? 네. 아니야. 아까 그랬잖아. 말하는 게 돈을, 돈 잃고 사람 잃고 마음 잃고 몸 잃고 다 잃었다. 그러나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지금은 당장 돈이라 말하겠지만 가슴속에서는 뭔 일인지는 당신이 어떻게 불쌍하고 안쓰럽다고. 응? 15억? 16억? 남들한테 이리저리 잃은 돈만 그 정도 되죠? 25억 안짝에서 노는 돈이죠? 그치? 정말 거기만 까딱까딱 하지 말라고. 좀 안 볼까? 아니요. 응? 그 돈 왜 남자만 보면 미쳐서 다 돈 다 날리냐고. 응?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응? 남자한테 한장병 걸려, 다른 사람이 저기, 이렇게 말할 거야. 너 남자한테 한장병 걸렸니? 이렇게 말할 거야. 그러나, 이렇게 산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을 알아서 나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를 알아. 얼마나 응? 애로웠으면 돈으로 사람을 잡았을까. 근데 그래도 그 짓은 하지 말았어야지. 응? 나쁜 새끼. 정신 차리세요. 앞으로는 남자한테 절대 돈 주지 마세요. 당신은 어느 남자를 만나도 때리는 사람을 만나지 당신을 사랑해 한 사람을 만나지 못해요. 밥상 잘 차려주고 나서 이게 밥상에다 차려와? 이거 던지는 사람, 엎은 사람이라고 그래야 되죠? 지금까지 그런 사람 만났어요. 좀 그러면은 결혼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 네, 하지 마세요. 평생 이렇게 살 바에야 남자 뒤스발하고 차라리 돈 없어서 사랑해 해서 당신만 포근히 껴안아준 사람 원하는 거잖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미안하게도.